지금 저는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한창 대구철인데 진행 중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대회를 포기를 하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.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. 그 이유는 대회를 시작도 못하고 중도에서 딱 포기했다는 그런 자괴감이 큰데 어제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. 그래서 날씨 기온이 좀 많이 차갑고 특히 그 수성못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수영을 하는데 예, 물이 좀 많이 차갑더라고. 제 느낌에는 그래요. 다른 분들도 너무 춥고 차갑다고는 하지만 특히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연습 수영을 하는데 물에 딱 입수하는 순간 내 심장이 정말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.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는구나 라는 그런 공포감이 딱 엄습해 와가지고 도저히 수영을 못 하겠더라고요. 심장이 딱 멎는 바람에.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다시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. 대우까지 내려왔는데 계속 강행을 해야 하나?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?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 내가 대회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 자전거하고 이런 것들은 나는 바로 그냥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싶잖아요. 그럼 대회 끝날 때까지 맡긴 자전거는 못 찾는 건 아닌가 했더니 박공터가 개방되는 그 시간 안에만 포기를 하면은 뭐 자전거를 다시 빼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고민을 했어요. 막 그래도 대구까지 왔는데 자전거하고 런닝이라도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. 대구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건 너무 기분도 안 좋고. 근데 제가 그 보름 전에 런던 마라톤 뛰고 또 일주일 전에 하프 마라톤 뛰면서 사실 발목도 부상 중이어가지고 이번 대구 대회는 사실 수영을 하러 오는 게 가장 큰주 목적이었는데 발목 부상 때문에 뭐 자전거하고 그 런닝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그게 안될것 같아서 결국은 뭐 깨끗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자전거를 빼서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. 저는 철인 운동에 대해서 좀 회의가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. 나한테 과연 철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맞는 운동인가? 이거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. 특히 수영. 나는 철인 운동을 하면서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철인 운동을 하기 전에는 수영 1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수영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수영이고 철인대회 나갈 때마다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수영을 하는 건데 정말 철인대회 나갈 때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. 목숨 내놓고 수영을 하니까 수영만 끝나면 아 이제 살았구나 안도감에 이제 자전거하고 런닝을 합니다. 근데 수영을 워낙 못하니까 뭐 기록도 항상 거의 하위 그룹이고 그 무엇보다도 수영 때문에 즐겁지가 않아요. 수영 때문에.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연습하고 수영장에서 코칭을 받고 그런 거는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즐거운데 이런 대회를 딱 참가를 할때그 오픈워터에서 그 공포감. 아,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운동일까? 정말 지금이라도 철인대회를 그냥 관두고 그냥 자전거하고 달리기만 하면서 운동을 할까? 막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이 내내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. 오늘 수영장에 입수를 하고 정말 심장에 딱 멎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끝에 결국은 제가 철인대회를 포기를 하고 호텔로 들어왔죠. 호텔로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. 미국에 있는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오히려 칭찬받았어. 잘했다고. 그러니까 사실 철인운동이 저한테 맞는가 막 이렇게 싶습니다. 온 집안 사람들도 내가 철인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마라톤 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고 막 이러지만은 철인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말리거든요. 특히 수영 1도 못하는데 수영하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
그걸 이제 누구보다 이제 잘 아는 집안 사람들은 막 말리죠. 근데 사실 또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비가 아까워서 또 저는 또 계속 출전하고 뭐하고 또 그거에 또 반복인 것도 있었었는데, 올해 또 가장 결정적인 게 6월 달에 독일 로스의 챌린지 챔피언십 대회가 철인 대회, 그건 또 킹코스라고 했잖아요. 그 킹코스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? 당장 지금 1.5km도 못 해가지고 그 수영도 못해서 이렇게 중간에서 포기를 하고 아직 아예 출발도 못하고 그렇게 포기를 하는 판에 그 외국까지 날라가지고 3.8km 수영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? 정말 심각한 회의가 느껴집니다. 근데 그건 벌써 뭐 등록비도 냈고 뭐도 했고 비행기표도 했고 뭐 해서 뭐 그거 제가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수백만원? 뭐 천만원 이상이 막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 아까워서라도 내가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, 아 오늘은 좀 제가 좀 다른 생각이네요. 그것보다 사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. 예, 와이프도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. 그 6월 달에 미국에서 가족들이 오는데 그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쪼개서 저는 독일 로스에 가서 한 10일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맞는가? 막 이런 정말 아주 생각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. 아, 앞으로 독일 로스까지는 한 달 20일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그때까지는 군산 챌린지 대회 그게 있긴 하지만 그전에는 뭐 계속 훈련이죠. 일단은 훈련은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6월 3일날 군산 챌린지 대회를 3.8km 수영을 한번 도전해보고 그거 여부에 따라서 제가 독일 로스를 갈지 안 갈지를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현재로서는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. 이렇게 수영이 안 돼서야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수영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커요, 내가. 근데 사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나는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요. 왜? 내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건 나이 들어서 4년 전, 5년 전 철인에 입문하면서부터 수영을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아유 그래도 뭐 1.5km, 2km, 어떨 땐 4km 이거를 꾸역꾸역 겨우겨우 해놓고 이 정도 수영까지 된 것만 해도 나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,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철인 수영을 이렇게 몸싸움도 심하고 오픈워터에서 앞도 안 보이고 발도 안 닿는 이런 곳에서 계속 내가 목숨을 내놓고 목숨 걸고 할 정도로 수영 실력은 정말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참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. 매번 대회를 나가 목숨 걸고 딱 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. 현재로서는 독일 로스 대회 나가는 것도 그냥 돈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참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좀 우울한 길이네요. 지금 현재 구미 정도 왔는데 앞으로 서울까지는 2시간 한 50분 정도 계속 달리면서 또 계속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철인 운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, 내가 철인 운동을 아예 깨끗이 포기를 하고 달리기와 자전거만 할 것인지, 아니면 그냥 수영 기왕에 여기까지 배운 거 계속 꾸준히 수영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그냥 이런 킹코스라든가 이런 험난한 그런 거에 대한 건 하지 말고 그냥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대회에 그냥 맛보기로 나가는 뭐 그런 정도로만 하면서 정말 즐기는 용도의 그냥 철인 운동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인생은 뭐 고민의 연속이니까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